연기 시작. 어머 저게 뭐야? 뭐야? 어머 어, 저게 뭐지? 이거 아니야? 얼굴에 어머 주사위 얼굴이 달려. 이게 무슨 주사위일까? 원어스 주사위? 만우절 기념 이벤트. 오. 항상 소라를 배려해준 우리 원어스 멤버. 맞죠? 제대로 읽어주세요. 항상 소라를 배려해주는 우리 원어스 멤버들. 만우절에 기념하여 하루 동안 역지사지의 감정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지. 어. 숫자를 3개. 아, 하루 동안 다른 멤버로 살아본다가 그런 느낌인 건가요? 오. 우리 그러면은 먼저 던지는 사람을 정해야겠네. 안 되는 친구가 갈고. 어, 그렇지. 마지막 안 되는 친구가 갈고. 자, 던져보겠습니다. 렛츠고. 진짜 자주 이래. 그래서 결국 영준이. 맞아. 내면에 밀어. 아, 좀 불쌍하네 영준이. 어려. 야, 내근이 빨리해. 영 언제 내근이라고 했어? 내근이 하지 마. 잠깐만. 보이십니다. 언니야. 언니야. 영준이 불쌍하잖아. 내근이라. 거니 몸에서 레이븐 나가. 레이븐. 나는 레이븐에서 비전을 먹고 있는 레이븐이야. 안녕. 나는 난 어떻게 해야 되니? 소는 뭐하니? 아하 내 채. 서호야. 아, 나 채 바뀐 거 같아. 아, 4천원 누가 어떻게 따라해. 호키. 조용히 잘하네. 어떻게 하지? 아니. 아, 난 안 해. 아니, 이동, 이동. 여주. 난 안 해, 안 해. 아니, 안 해, 안 해. 안녕. 나는 매력둥이 막둥이. 사랑스러운 동명이의 동생 시온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마드님.
동네님 노래하는 입을 가진 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키와 끼를 맡고 있는 한웅입니다. 아, 근데 애기가 심이 많아서 둘이 애기가 왜 애기가 되지? 애기가 다들 쉬어봐. 이제 간식을 사러 가볼까? 네가 사러 가! 이거잖아! 정해보자 간식을. 이거 사. 형들이 사. 난 안 사. 내 것까지 다 사. 그래서 너무 좀 가리지 마. 지금 동주구나 시온이가 아니라? 맞아, 나 동주야. 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진담씨 배가 너무 고파. 그래가지고 지금 난 배 찼다 다이어트 해야 돼. 근데 배 찼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지금 간식을 먹고 싶은데? 간식 뭐 먹을지 정해보자 한번. 어때? 나 지금 말 너버린가? 좋아 좋아. 아 싫어 나 안 해. 그래. 아 싫어 나. 관리 어머니고 형. 싫어 나 잘 거야. 아니야. 좀 해줘 좀 해줘. 와요. 맨날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야 김이도. 야 김이도. 아 형 자. 깔고 옮겨 깔고 옮겨. 알았어. 그 이도는 정희 씨 알려줄게. 간식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거 손 들어봐. 나는 꼬막. 꼬막? 응. 미안해. 매점에 안 팔아. 나 짜파게티 먹을래. 사줘. 너가 좀 사. 나 사줘. 시온아 시온아. 어? 거울 보고도 먹고 싶어? 거울? 거울 보고도 먹고 싶어? 난 항상 창렬해. 거울 보여줘. 봐봐. 방송 못해. 아 잠시만. 방송 못한다고. 나 아닌 거 같아서. 방송 못한다. 방송 못한다. 내가 아니야. 시원이 짜파게티. 먹어야지 뭐. 형 사줄게. 난 주스. 아니, 나는 소고기. 주먹. 넌 내 어깨가 점점 내려가. 운동해. 그럼 고수공 사좀 할게요. 그러면 형들이 시원이 사주면 되겠다. 시원이는 짜파게티 먹고 싶어, 스팸 먹고 싶고. 아, 사줄게. 아, 역시 아저씨. 건이 형은 솔직히 맏형이라 해도 믿어. 시원아, 근데 너도 막내 아니네. 알아. 거울 좀 줄래? 봐봐. 건이야 너 요즘 살 많이 찐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야 소영이 나한테 그래. 아니야 건이야 잘생겼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 간식 먹기 전에 할 거 있어. 포 먹어요. 됐다. 건이 형 빨리. 미안해. 미안해. 형 빨리 가. 나 늦을지 너무 미안해. 안 늦을게. 앞으로 빨리 가. 아 점점 나온다 캐릭터가. 나 살찐 것 같아? 아니 안 떴어. 나도 안 떴어. 왜 이렇게 얘 때문에 다정해? 원래 이 돈은 시원이한테만 다정해. 맞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간식 언제 먹을 거야? 난 사올게. 빨리. 아 내가 사올게. 왜 형이 사세요? 형 사와. 난 소고기. 일단은 본인의 본인으로 돌아갑시다. 아 동지 힘드네. 소용 방구를 꼈어야지. 사실 그거 하려다 말았어. 생각이 잘못됐다. 소용 울까봐 못했어. 방구 꼈으면 소용 있어. 어렵다. 인생은 자기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 맞아. 아우 여한이 인생 너무 힘든 것 같아. 너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꾸자마자 이건이 계속 말해. 아무도 말하는데 이건이 풀린 것처럼 말 계속해. 꽃비가 풀렸어. 그러면 내가 볼 때 힘들어. 거의 좀 과하게 한 적이 있는데. 당연하지. 좀 사생활적인 모먼트들을 아주 좀 극대화하게. 극대화해. 좀 개그 포인트를 많이 살려서 한 거니까. 저희들 만우절이니까. 네, 만우절인 만큼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과장돼서 한 거니까요.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맞아. 그러면 이거 그거 우리 제대로 못 정했잖아 사는 거. 가위바위보? 지금 아 지금 그 투표해가지고 제일 못 살린 사람이 3명 하자. 아 오케이. 어때? 일단 못 살렸다. 나랑 본인 두 명만 뽑아줘. 두 명. 나 말고 한 명 빨리 뽑아. 빨리 뽑아줘. 가자. 아니 환웅이가 아니라 그냥 난 돌이었어. 아니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살아갈 건지 안 살아갈 건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엔 그 정보. 뭐,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아니 그걸 이끌어 가야 하는 게 환웅이야. 아하! 아 아항이 진짜 무슨 오랑우탄이야. 저는 멤버들이 본인으로 각자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역시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요. 만우절이라고 너무 심한 거짓말은 과한 장난은 상처가 될 수 있... 맞아요. 사실 저희도 될 수 있어요. 사실 말하는 저희도 아주 살짝 상처가 된 거 같긴 한데
그럼 저희는 이만 밥을 먹으러 즐거운 만우절 드세요.